네, 오늘 한겨레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 전환해야라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 따라서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서울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6돌 기념식 토론회에 보내온 영상 기념사를 통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 민생, 평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주었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평화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 라며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커졌고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어느 순간에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에 있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대북 문제와 해외 외교를 잘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문 정부가 성공한 대북 문제의 팁을 배워서 적용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윤 정부에 들어와 대북 문제가 악화되는 해외 외교에 한국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점은 현명하게 받아들여서 수정한다면 윤 정부는 집값도 잡았고 또 여러 측면에서 경제가 다시 회복 상승하고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정상화되었고, 문 정부가 고전하던 부동산 그런 부분들이 다 안정됐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해결된 부분도 있어요. 다만, 대북 문제나 해외 외교에 대한 대응하는 것은 문 정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뜻이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된다면 그까지 뭐 야당이 좀한 말에 그까지 고개 숙이는데 국가가 이득이 된다면 야당이 한 말이든 뭐 공산국가가 하는 것이든 우리 국가에 이득이 된다면 무슨 못하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대북 문제예요. 누가 보든지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 대북 문제를 너무 방치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도외시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과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그 김정은이 이제 정상회담 있을 거고, 일본하고 이제 또 김정은 정상회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예요? 남북 대치하고 있는 가장 형제 국가가. 이건 너무나도, 참,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계속 대화하고, 전쟁으로 가는 것을 막고, 서로가 대화로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한겨레 2024년도 4월 26일 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민의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 전환되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